안녕하세요. 다생다터부 채널 에란버르입니다. 자, 오늘 아주 기쁜 소식을 전해드리려고 이렇게 카메라를 켰는데 우리 기저귀가 아주 머나먼 여행을 떠났었는데 작년에 드디어 10개월 만에 제 곁으로 다시 돌아왔습니다. 지금 보이시면은 얘가 바로 KR12 인도 별거북이에요. 사실은 저희 기저귀가 하늘나라 갔었잖아요. 근데 요번에 5월 달에 이제 부화한 이제 인도 별거북 아가인데 이제 지인분께서 저에게 또 선물로 한 마리를 주셔가지고 제가 또 이제 기저귀라는 이름으로 지어주었습니다. 솔직히 기저귀가 저한테 아주 큰 선물을 하고 하늘나라를 갔거든요. 그 기저귀로 인해서 또 저의 채널에 이제 구독자 수도 많이 늘어났고 정구르님이나 이제 다흥님 이제 두 분이 오셔가지고 영상을 찍었었는데 물론 정구르님 같은 경우는 이제 그 전에 몇 번 뵈가지고 서로 이제 연락처는 알고 있었는데 기저귀로 인해서 제가 이제 부르님을 초대를 했었죠. 그 덕에 이제 제가 채널 수가 많이 올라가고 그리고 이제 또 다흥님 덕분에 또 더 올라가고 구독자 수가. 그래서 1,000명이 넘었었던 그런 시절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새로운 이제 인도 별거북 아가를 이제 선물로 받아서 뭐 저의 그리웠던 우리 기저귀 그 이름으로 새롭게 다시 이렇게 여러분들을 찾아왔어요. 앞에 보이시는 은신처는 지금 이 아이가 세 번째 주인이에요. 육직업의 해칠링 용으로 제가 따로 이제 포맥스로 이렇게 만든 건데, 아주 사이즈도 딱이고, 또, 제 퇴근하고 지금 집에 왔는데, 또 이렇게 잘 들어가 있네요. 자, 또 왔으니, 우리 아가, 또 온역을 시켜줘야겠죠. 해칠링 같은 경우는 저 온역을 좀 자주 해주는 게 또 좋다는 그런 것도 있거든요. 아무래도 아가다 보니까 이제 물그릇도 쉽게 잘 못 가고, 보시면은 물그릇이 높아요. 물론 레오파드 해칠링 같은 경우는 저 물그릇이 그냥 올라가고 그랬는데 요 아이 같은 경우는 못 올라가더라고요. 그래서 이 낮은 물그릇도 옆에다 놔뒀어요. 근데 이 물그릇이 너무 낮다 보니까 물도 이제 금방 증발하고 또 요 아이가 이제 편안하게 이제 물을 마실 수가 없을 것 같아서 한 2, 3일에 한 번씩은 이제 온역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도 한번 이제 온역을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자, 이렇게 온역을 해주고 있습니다. 어우, 너무 귀엽죠? 이쁘고 귀엽고. 근데 아직 어려서 그런지 좀 낯가림이 좀 많이 심하고 겁도 많아요. 제가 손만 이렇게 해도 이렇게 놀래. 물론 거북이마다 차이는 있겠지만 이 기저귀 같은 경우는 좀 겁이 많습니다. 아이고 이뻐. 너무 이쁘죠. 현재 밥도 잘 먹고 뭐 물도 잘 마시고 그리고 어디 하나 이상한 데 없이 아주 이쁘게 잘 부화를 했어요. 물론 제가 해체한 건 아니지만 좀 동그랗고 살짝 한번 절대 괴롭히는 거 아닙니다. 한번 여러분들한테 보여드리고 싶어가지고 아이고 너무 이쁘죠. 등갑도 동그래가지고 잠시 온역을 하고 다시 영상을 켜도록 할게요. 자, 온역이 끝나고 이제 밥까지 줬습니다. 치커리랑 그리고 이제 백년초 가루 그리고 칼슘제 이렇게 뿌려줬고요. 레칼 사료는 한 두 덩어리 정도 이제 물에 불려가지고 이제 이렇게 놔줬어요. 거북이들이 제일 좋아하는 색깔인 이제 녹색이랑 빨간색 이 두 개를 이렇게 넣어줬고 확실히 소심해가지고 바로 먹진 않네요. 슬슬 이제 머리도 내밀고 이제 먹을 것 같은데. 그치 그치
물어. 자, 이렇게 탐색을 하고 바로 이제 먹을 거예요. 근데 저 같은 경우는 이제 밥을 줄 때 좀 많이 주는 편이거든요. 먹다가 이제 남더라도 이제 배불리 먹으라는 의미에서 이렇게 많이 주는 건데, 물론 이게 다 먹을 때도 있고 남길 때도 있는데, 남기면 뭐 어쩔 수 없죠. 잘 먹는 게 이제 중요한 거니까. 자, 이렇게 우리 기저귀가 다시 돌아왔다는 소식을 이제 전해드리기 위해서 이렇게 영상을 찍었고요. 자, 옆에 이제 우리 기저귀가 혼자 있으면 좀 외로우니까 이렇게 별거 피규어를 이제 친구로 삼으라고 이렇게 같이 넣어두었습니다. 근데 가끔 키우다 보면은 이제 피규어를 이제 친구로 생각하는 경우도 간혹 볼 수 있어요. 저도 딱 한번 예전에 경험을 했었는데, 오, 이제 친구인 줄 알고 이제 같이 막 붙어 있고 막 그러더라고요. 자, 그런 목적으로 이렇게 넣어놨고요. 앞으로 이제 우리 기저귀 계속 잘 성장하는 모습 이렇게 자주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역시 기저귀. 자, 지금까지 다생다TV의 람보르였고요. 시청 감사합니다.